음식을 먹을 때 정말 맛있을 때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양이 많아. 아, 남자들은 일단 양이거든. 연탄의 향이 빨간 불고기 양념과 딱 찰떡이에요. 계속 씹는데 맛이 느껴져요. 맛이 배 있어. 안녕하세요, 신혜빈입니다. 저는 강진의 명소 중에 명소 병영돼지 불고기 거리에 나와 있는데요. 밥 잘 먹는 친구 한 명 데리고 왔습니다. 나와주세요! 아니, 뒤에서 웅크리고 계셨는데 힘들진 않으셨어요? 밥 잘 먹는 친구 한 명 데리고 왔습니다. 제가 어제 지금... 무척 힘들었고요. 네. 이제 보니까 PD님께서 저기 좀 웅크리고 있으라고 하셔서 이제 있긴 예. 있었는데 네. 근데 제가 웅크리면서 보니까 네. 여기 뭐 돼지 불고기 거리 써있고 또 뭐 돼지 장군심터? 되게 분위기가 네. 꿀꿀하고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먹을 음식도 좀 추측해보셨겠어요? 냄새가 풀풀 지금 나고 있는데요, 벌써부터? 네. 아, 이게 약간 돼지고기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맞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오늘 도엽 씨를 위해서 강진의 유명한 돼지 불고기를 준비했습니다. 얼른 먹으러 가보실까요? 네, 가죠. 네, 가보시죠. 2인분만 일단 갈까요? 보통 한 몇 인분 드시나요, 시키면? 저는 한 10인분 정도 먹는데 피디님께서 자꾸 째려보고 있어가지고 아, 근데 여기가 반찬이 엄청 많이 나온대요. 한 18개 이상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정말요? 네. 반찬 18개는 아무리 서로 사랑하는 부부들도 네. 아침에 한 8첩반상이면 대단한 건데 야, 반찬이 20개 가까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걸 도엽 씨랑 먹게 되다니 참 안타깝네요. 뭐 같은 네. 마음이고요. 그러면 일단은 2인분으로 일단 가볼까요? 2인분으로요? 2인분. 좋습니다. 피디님, 저 2인분만 시켜도 될까요? 오케이! 고고고! 네, 이렇게 반찬이 18개가 진짜 딱 맞게 나왔네요. 야, 드디어 메인 메뉴인 불고기와 돌솥밥이 나왔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불고기가 네. 네. 마음에 들어요. 양이 많아. 아, 남자들은 일단 양이거든. 아, 2인분이야 이게. 감독님이 눈치 좋아가지고. 양이 많아. 일단 괜찮고. 좋네요. 아, 일단은 밥보다는 불고기의 맛을 한번 봐야겠다. 한번 먹어봐요. 그쵸? 한 입 드릴게요. 괜찮아 괜찮아. 아, 아. 자. 하나 간다. 아! 아, 괜찮아요. 아, 진짜 드릴게. 아, 연탄 불고기라 그랬잖아요. 계속 씹는데 맛이 느껴져요. 맛이 배 있어. 네. 아. 연탄의 향이 빨간 불고기 양념과 연탄의 향이 딱 찰떡이에요. 달큰한 게 여기에 묵은지. 괜찮아요? 이거 괜찮아? 이거 느꼈잖아. 제가 싸드려야지. 그냥 내가 먹으면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린 배려하는 사람들이니까. 과거 욕심을 부리면 아, 괜찮아 괜찮아요. 안 접혀지네. 이륙하나요? 상륙하나요? 아, 이 벌려요. 빨리 벌리고 있어. 벌리고 알았어, 있어. 더 크게 더 크게 안 들어가요. 알았어. 슈. 아, 진짜 웃기다. 아, 근데 너무 맛있게 드신다. 쌈을 너무 잘 쌌나 봐요. 진짜 만족. 아, 진짜 이렇게 맛있게 드시는 거 보니까. 와, 진짜. 너무 맛있다. 아, 도엽지? 도엽지 괜찮아, 괜찮아. 우리 엄마가 옛날부터 저한테 교육한 게 있어요. 절대로 남한테 도움받고 살면 안 된다. 어디 가서도 누가 밥 사주는 거 불편해. 내가 사주는 게 차라리 낫지. 그래서. 도엽지? 내가 또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제가 쌈을 받았기 때문에. 도엽지? 아유, 이 정도만 할 거야. 이 정도만 할 거고. 입만 빨리 좀 벌려줄래요? 네, 자. 자. 그 흉한 모습은 저만 보이기로 하고요. 또
나름 연 어. 괜찮아? 괜찮지? 맛있다. 여기 병영 서건희 식당에서 네. 갈비탕이랑 갈락탕이 또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자, 짠. 갈락탕 맛보겠습니다. 짠! 짠. 아. 아. 맛있어요. 지금 아마도 여기 말자막 하나 나갈 거예요. 뭐라고요? 그는 또다시 말을 잃었다. 점점. 야, 오늘 내가 진짜 너무 과묵하게 만든다, 이 식당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네. 정말 맛있는 거 먹을 땐 맞아요. 말을 안 한다니까. 맞아요. 그건 그래요. 내가 진짜 방송임을 거의 망각할 정도로 네. 음식이 맛있어서 네. 고기 한번 먹어봐. 사실 이런 거였어요. 밥을 일단 말아서 네. 오늘의 마무리를 하죠. 여러분 맛이 아니고 맛이 아니라 야, 나 다 드셨습니다. 뚝배기 뒤집을 줄은 몰랐는데 오늘 이 뚝배기 세리머니까지 아, 완벽했어요. 오늘 병영 불고기의 모든 음식들 굉장히 맛있게 잘 먹어봤네요. 그러니까요. 잘 드시는 모습 보니까 네. 제가 다 행복하고 좋네요. 제가 먹는 것보다 전 도요 씨 먹는 모습 보는 게 더 좋아요. 저는 일단 뭐 제가 먹는 게 좋긴 했는데 굉장히 맛있긴 했지만 그래도 강진에 오면 네. 우리가 갈만한 곳들을 생각을 해보잖아요. 네. 뭐 생태습지도 있을 수가 있고 강진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먹거리 하면 이곳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강진군 병영면에 오시면요 연탄불고기 꼭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정말 맛있었죠? 정말 도요시? 끝내줬습니다.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강진 유튜브 찐 이름이 뭐라고요? 찐이요. 찐! 찐! 어.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찐! 강진 유튜브 에이. 찐! 에이.